문화를 향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K-푸드 대표주자 김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. 미국과 영국 등 곳곳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 선포된 데 이어 오늘 글로벌 김치의 날을 기념했는데요. 이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고유의 음식 김치. 이제 단순 먹거리를 넘어 K문화의 중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2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영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세계 곳곳에서 앞다퉈 김치의 날을 제정 선포하고 있습니다. 아르헨티나는 일부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미국은 매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 공식 기념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뜨거운 세계의 관심 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오늘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글로벌 김치의 날을 선포했습니다. 금일 글로벌 김치의 날 선포식은 미국 연방의회에 발의된 김치의 날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는 한편 김치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선포식에서는 글로벌 김치 포럼을 출범하고 9개 국가 대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. 앞으로 공사는 대한민국 김치의 날이 글로벌 김치의 날로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구촌 곳곳에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김치를 포함한 K-푸드 수출 영토 확장에 기여하겠습니다. 한국을 넘어 글로벌 소울푸드로 김치를 향한 세계인의 관심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.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.